그날 오후 감곡마을 사총사가 읍내에 장을 보러 왔다. 난생 처음 케이크 만들기에 도전해 보는데 현재 축하 써볼까? 축하시죠. 아, 이거 뭐 하나 그래? 뭐 하나 쉬운 일이 없다. 과연 할매들이 만든 케이크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지는데 장에서 돌아온 할매들이 이장집에 모였다. 이거가 뒤집거려 이제 다 이어가. 뒤집거려. 복균할매가 시키는 대로 미역국을 끓이는 연삼 씨. 주방에 들어와 음식을 해보는 것도 난생 처음이다. 이제 단디 방한다 이제 다음에는 군설 말고 해라. 역시 남자도 고기 안 되는 남자 오늘 솔직히 봐라. 처음은 남자가 봤다 이 정도. 그동안 고생한 이장을 위해 함께 생일상을 준비하기로 했다. 오랜만에 할매들이 제대로 손맛을 발휘했다. 볼일 보러 나간 이장을 깜짝 놀라게 해줄 참이다. 그러면 낙서면. 낙서면에서 이제 좀 출발한대. 조금만 있으면 오겠네. 다른 때일 텐데. 시간 맞춰 생일상이 차려졌고 정성 들여 준비한 케이크에 불도 붙였다. 모든 준비가 끝났다. 한편 외출에서 돌아온 의정 씨. 너 근데 왜 이런 문을 닫아놨노? 이 집에 불을 안 켜고 많어. 정희 아빠. 이게 뭐고?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생각도 못했던 일이다. 아이고 이제 어머 뭔데 이거야? 나 생일 안 해준다고 그러서 왔어. 오늘 저기 앉아라. 저기 앉아서 저기. 케이크 이것도 한번 보고 오늘 잘 해놨는 거. 고판에. 아유 이거 어머니들이 만들었다고요? 그래. 이게 너무 황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얼떨떨해가지고 뭐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. 어머니들한테 네. 고마운데 너무 이게 안 하던 걸 하려니까 내가 표현이 안 돼요. 일단 잘 먹겠습니다. 오늘 수고했습니다. 신랑 보고 고맙다 그래. 신랑은 많이 했다. 아 예예 예. 감사합니다. 마시는 말아. 어머 그러면 어머니들 해주신 거 맛있게 한번 먹을게. 그래. 가인 맞는 건 모르겠다. 잡채도. 잡채도 아, 맞습니다. 오랜만에 했더만 좀 흥미 나는 것들. 이 남편 피를 참 많이 들었는데 우리 이제 미안하네. 뭐 미안하지만은 이제 앞으로 풀고 앞으로는 잘 지내서. 아유, 저도 어쩔 때는 한 번씩 서운하대. 서운할 때지만 이제 네. 앞으로는. 어 고맙습니다. 이제 서운한 거 이제 잊어버리고 어머니들한테 더 잘하겠습니다. 이제 모두 건강해야 우리도. 또 니도 말 잘 듣고. 아니요. 아 예. 어머니들도 이제 앞으로 건강하고. 잘 지내고 싸우지 마이소. 우리도 안 싸우는 긴데 우리도 그냥 말 대하는 긴데 60년 단짝인 감곡마을 할매 사총사 그리고 언제나 그 옆엔 막내 이장 의정 씨가 있다.